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임정원님의 골목에서 만난 것. 자, 골목에서 뭘 만났는지 궁금하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임정원님은 빛을 참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우리의 먹이는 한 방울의 빛.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먹이는 한 방울의 빛. 그죠? 빛을 먹고 그림자를 그려내는 사람들. 이런 주제로 임정원님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원님의 첫 번째 사진을 보고 있으면 하, 역시 사진은 빛의 예술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자, 그럼 과연 빛의 예술일까? 빛만 있으면 그림이 될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빛을 강조하는 것은 그림자죠.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이고 빛이 있다는 것은 곧 그림자가 있다는 얘기를 말해줍니다. 임정원 씨의 사진이 빛을 읽으면 숏슈팅을 해요. 만약 이 사진이 빛이 없다든지 날씨가 흐린 날에 확산광 하에서 사진을 찍었으면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임정원 씨는 대단히 빛을 민감하게 읽어내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읽고 있죠? 그죠? 빛이 주는 재미. 빛의 예술,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그림자,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끝까지 읽어내면서 슈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도 볼까요? 이 사진은 제가 보기에 이거는 뭐 임정원 씨의 개인적 스타일이긴 한데 콘트라스트를 약간 붙였으면 1번이나 2번 사진처럼 드라마틱한 사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콘트라스트가 없고 중간 개조 사진 개조가 많잖아요. 그러니 빛이 강조되지 않은 사진. 이걸 좀 더 콘트라스트 붙였으면 빛이 강조가 되고 그림자도 강조가 되었을 건데 빛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역시 그림자를 강조해야 되는 거죠. 그죠? 약간 콘트라스트를 붙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야, 이 사진은 그 처마 밑의 촬영이기 때문에 약간 확산광 형태의 사진입니다. 실제로 날씨도 확산광인 것 같아요. 구름이 낀 날 촬영을 한 것 같아요. 그냥 콘트라스트가 붙지 않고 그냥 차분히 앉아있는 건물의 느낌. 여러분, 건물이란 걸 찍으면 말이에요. 건물이 꼭 사람 같다는 느낌 안 들어보셨습니까? 야, 어떻게 건물이 사람 같아? 이런 느낌 가져본 적 없으세요? 건물이 마치 생생하게 깨끗한 건물이 있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낡아서 폐허가 되고 쓰러져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 야, 건물이 어떻게 꼭 사람 같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찍은 임정원 씨의 사진을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네요. 하, 그죠? 이건 아마 적산가옥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여다지가 아니고 미다지잖아요. 문이 미다지 문들은 되게 적산가옥이 많죠. 우리나라 집 일본의 잔재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확산광 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기 보십시오. 저 뭡니까? 연통 올라온 거. 그죠? 연통 주위로 있는 잡초들. 임정원 씨는 사진을 배운 적이 없답니다. 사진을 선생님한테 배우거나 학교에서 배우거나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진의 즐거움이 뭐냐 그러면 하나도 안 배워도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죠. 뭐 배우지 않아도 잘 찍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미의식이라는 게 일반 공통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대충 의식이 비슷하거든요.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그래서 절대적인 우위의 사진 말고 비슷비슷한 좋은 사진은 누구나 다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특히 내성적이라서 사람을 찍기가 좀 사람을 찍는 게 좀 거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목이나 사람 없는 골목을 찍는 것을 대단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죠? 예, 골목 찍기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김기찬 선생의 골목안 풍경이라고 하는 사진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기회 있으면 사서 보십시오. 골목안 풍경 김기찬 이 선생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골목을 찍을 80년대는 골목에 애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죠? 그 베이비붐 이후로 아이들이 골목에 넘쳐났거든요. 여러분 요즘 골목 가시면 애들 하나도 없습니다. 만나기 힘듭니다. 그러면 나이 드신 어머니, 아버님도 잘 없어요. 어머니가 한 열 분 앉아 계시면 그 중에 가끔 아버님들이 한두 분 앉아 계십니다. 그만큼 세월이 변했다는 거예요. 끝없이 변화한다는 거죠. 그리고 골목 사진 한 장에서도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임정은님의 다음 사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것 보세요. 이것은 빛이 그려준 그림이다. 그죠? 빛과 그림자가 그려준 그림. 만약에 이 사진에 나뭇가지, 나무줄기나 가지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고 그냥 탱탱한 빛만 떨어져 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기분 날까요? 안 나겠죠. 그죠? 임정원 씨는 사진을 찍을 때 빛이 있는 것과 그림자가 생기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찍는 거예요. 하나도 배운 적이 없다 그러면서 정통으로 자기가 무엇을 찍어야 할지를 명확하게 깨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진을 좀 잘 찍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15장이든 30장이든 포트폴리오를 만들든지 아니면 30장이든 50장이든 전시를 준비하든지 50장이든 100장이든 사진집을 만들든지 자기 작품집을 만들 때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가 남에게 전달이 되든가 아니면 자기의 이야기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고 하려고 그러면 스타일도 고정시켜야 되고 내용도 마땅히 고정시켜야 되죠. 그런 점에서 대단히 혼자 공부한 독학으로서는 사진을 잘 해왔다. 이렇게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하, 이 골목길 보시죠. 예, 사진이 임정원 씨의 성격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사진이 좀 뭐라 그럴까요? 안정적이긴 한데 다이나믹하지는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또 반대말을 하면 다이나믹하긴 한데 안정적이지는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것인가를 추구하면 어느 것인가 약간 모자란다는 느낌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뭐 이런데 왜 이게 없어요? 이게 있는데 왜 이건 없어요? 이렇게 고민하시지 말고 자기 나름대로 추구하는 바가 있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하시면 돼요. 그것으로 세상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즐길 수 있으면 더없이 좋다. 제가 저와 함께 사진을 공부하는 저희 친구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재밌자고 한 사진, 죽자고 하지 말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재밌자고 한 거 왜 그렇게 죽자고 하니? 응? 왜 그렇게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니? 어? 재미로 끝나면 된다. 그런데 그 재미가 자기 내성,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향정신, 그런 게 발휘되거나 하면 사진의 수준이 높아지죠. 테크닉만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대개의 사람들은 테크닉에 관심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진기 공부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찍으면 저렇게 나오고 무슨 카메라를 찍으면 어떤 색이 좋고 무슨 카메라를 찍으면 이렇게 일단 만나면 아마추어들끼리 얘기하잖아요. 그죠? 평생 그러다 가잖아요. 근데 재밌자고 한 사진은 사진 자체에 대한 공부죠. 그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잠깐 여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 중에 맨날 나오는 책이죠. 앞부분에 사진 잘 찍는 법 이렇게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카카오톡에 저와 함께 오픈 카카오톡방을 개설해서 단체방이죠. 오픈 카카오톡방에 착한 사진은 버려라. 카카오톡에서 착한 사진을 버려라 검색하면 저희들 단체방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방송을 즐기시는 분들은. 근데 그런 분 중에 제가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진 잘 찍는 법. 이거는 작년 올 3월 달에 김영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제가 쓴 책인데 이 책을 사서 여러분 보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의 골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일단 건축에 골조만 생기면 군데군데 뭐 담을 쌓는 건 쉽지 않습니까? 그 골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진 잘 찍는 법 하는 책을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빨간 금을 빨간 선을 막 그어가면서 자신 책을 보신 거를 저한테 자랑을 하셨는데 정말 그걸 하시면 제가 하는 얘기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네 군데에 나눠서 사진들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글도 있지만 제가 찍은 쿠바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꽤 사진을 공부하고 구도를 공부한다든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토요일이지만 인터넷 서점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진은 버려라. 아, 죄송합니다. 사진 잘 찍는 법. 아셨죠? 다 주문 한 권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아요. 오늘 밤에 100권이 주문됐는지 200권이 주문됐는지 출판사에 다 연락이 오거든요. 자, 요 정도 하고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거, 아, 이거는 뭐 미니멀리즘의 극한이네요. 미니멀리즘의 극한. 야, 이것도 약간 좀 더 콘트라스트를 줬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빛이 받아서 하얀 부분이 이렇게 깨어지잖아요. 그냥 바삭바삭바삭 빛의 그 뭐라 그럽니까? 유리구슬 같은 그 빛의 입자들이 떨어져서 자글자글자글한 소리가 나도록 흰 부분은 하얀 부분을 날아가기 직전까지 프린트해서 올리고 또 어두운 부분은 목이 깨어지기 직전, 목이 뭉개지기 직전까지 다운시키고 그 중간 톤은 중간 톤들의 그림자를 살리고 이렇게 했으면 참 그림이 됐을 것 같은데 아 이건 약간 프린트를 이해하는 힘의 역량의 부족 이런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오랫동안 하신다고 해도 되는 건 아니고 그거를 잘 다루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배우셔야 돼요. 혼자서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뭐 독학해서 할 수 있다면 참 좋지만 주위에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면 선생님을 찾아뵙고 자세를 낮추고 그 선생님에게 한수 가르침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 참 좋은 사진인데 아, 조금 더 프린트가 좀 더 좋았더라면 제가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제가 또 옆에 프린트를 해서 직접 또 대비를 해서 보내주는데 오늘은 토요일이어서 저도 일찍 하고 여러분과 또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방 착한 사진은 버려서 수다도 좀 떨기 위해서 오늘 조금 진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용다리 사과 지게차 777에 3377이네요. 이런 것도 참 괜찮죠. 예, 구도를 잘 이해하고 사진을 찍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더 하신다면 이것보다 복잡한 구도를 단순화시키는 것에 천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산에 계시는 78세 어르신이 골목사진 부산은 사진이다 하는 것을 사진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김경만 감독님이 하시는 사진학 개론 페이스북에 있어요. 페이스북에 사진학 개론이라고 하는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다가 78세 어르신이 올리는 부산은 골목이다 하는 사진이 있어요. 갑자기 그 어르신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명사치면 넘어갑시다. 죄송합니다. 반밑에 선생님. 반밑에 선생님. 반밑에 선생님이 김경만 감독이 하시는 사진학 개론이라고 하는 페이스북이거나 아니면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 그룹에 그 사진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임정원 선생님은 반밑에 선생님의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똑같이 임정원님처럼 골목을 찍고 있지만 달라요. 세련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와 유사한 사진을 찍는 좋은 동료, 좋은 선배, 좋은 사진을 접하는 것이 눈을 띄우는데 큰 도움이 되죠. 보통 자기 고집 하잖아요. 나 혼자 즐기는 건데 나는 열심히 찍으면 되지. 집에 와서 나만 보면 되지. 이게 어떻게 보면 대단히 남한테 신세 안 지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1년에 자의 행위로 끝날 수 있습니다. 임정원님의 사진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좋지만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좋은 사진을 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야, 여기는 어딥니까? 아, 근사하네요. 그죠? 이 집도 참 잘은 모르지만 적산가옥 같습니다. 오래전에 지은 집이네요. 그죠? 다락방에 있는 집. 이거 보십시오. 빛을 읽어내는 느낌. 그죠? 빛을 읽으면서 사진을 찍고 있다는 거예요. 11번째 사진입니다.
그냥 사진을 찍는 게 아니고 빛을 읽으면서 찍고 있다. 이제 12번째 이 사진은 역시 확산광 상태에서 찍혀진 것 같습니다. 왼쪽 위에 보면 차량이 되어져 있습니까? 차량이 되어져 있는 느낌이고 오른쪽에는 기아집이 낡아서 쓰러져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이불이 걸려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다는 뜻이죠. 이야, 참 인간 냄새 난다 그죠? 사람 냄새가 나는 사진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음은 또 이것도 확산광 아래서 찍혀 있어요. 확산광은 콘트라스트가 붙지 않아요, 여러분. 확산광을 찍을 때는 옛날에 저에게 필름을 쓸 때는 일부러 오버로 찍습니다. 오버. 오버해서 찍어서 정상 현상을 해서 프린트를 좀 딱딱한 데다 하죠. 딱딱한 인화지. 뭐 1번이면 3번, 4번, 5번 있는데 1번은 부드럽고 5번은 딱딱해요. 그래서 번호가 올라갈수록 딱딱해지거든요. 그러면 보통 2번이나 3번 인화지의 프린트를 기가 막히게 잘할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4번쯤이나 5번쯤에다가 4번 반이나 이런 데다가 프린트를 해서 콘트라스트 일부러 입히죠. 입히는데 그것은 그 나름대로 멋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아마 1년의 빛들이 일정한 부분으로 떨어져서 들어온다면 꽤 괜찮은 사진이 되었을 것 같아. 지금도 충분히 좋은 사진이지만 더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음 사진. 아, 이거는 역시 어둠 속에 어두운 쪽이다 그죠? 그러니까 콘트라스트 붙지 않고 전체적으로 시커멓게 떨어졌다 뭐 이런 느낌이 들죠. 역시 안경을 코에 건 듯한 할아버지의 느낌을 저는 봤습니다. 안경을 코에 걸고 계시는 할아버지의 느낌. 천정이 조금 시끄럽네요. 임정은님 아시겠습니까? 천정 분위기가 좀 시끄럽다. 저거를 잘라서 찍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좀 더 정갈하고 세련된 사진이 되지 않았을까. 오, 이것도 미니멀리즘한 사진이네요. 미니멀한 사진이네요. 깔끔하게 떨어졌어요. 사진이 그죠? 근데 저 흰색이 지금 맛이 있거든요. 제가 골목을 부산 MBC에서 진행하는 포토에세이 골목이라는 프로를 방송 프로예요. 그걸 만 3년 동안 제가 촬영하고 떠벌리고 하는 걸 방송했어요. 그리고 부산에 있는 전체적인 골목의 윤곽이라든지 지금 인정은 씨가 짓고 계시는 이런 골목의 벽을 찍으면 어떤 느낌이 온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그냥 이 뭐라 그럴까 시멘트를 쓱 이렇게 이 뭐라 그러죠? 시멘트를 바르는 흙손으로 썩썩 문질러서 그 질감, 물성, 그 모터리얼한 그런 느낌. 거기다가 뺑끼치 또 돼 있잖아요. 그런 느낌, 세월의 흔적 이런 것들을 정교하게 찍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찍을 때 그걸 노리고 찍는 거거든요. 아,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라이트가 있어야 돼요. 이 확산광이 아니고 이런 건 특별히 라이트가 들어올 때 찍어야 되거든요. 임정은 씨의 먹이는 한 방울의 빛인데 때로는 배를 불리 빛을 먹고 때로는 빛이 고파서 사진이 희미끄리하게 올라오기도 하네요. 이 사진 너무 많이 봤죠. 이런 골목길 사진은 제가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잃고 있는 우리 임정은 씨 아주 보기 볼만해요. 아, 아마 저 정원이라 그럴까 화단이라 그럴까 저거는 뭐였을까 옛날에. 하여튼 골목에 가시면 다 우물이 있는데 우물 보셨어요? 어느 골목이나 집단화되어 있는 곳에 가시면 반드시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우물은 잘 등장하지 않는데 이것도 라이트가 닿는 곳 오른쪽 저 안쪽에 있는 벽에 지금 라이트가 닿았잖아요. 저거는 하얗잖아요. 저 하얀 것만 강조를 하고 그 왼쪽 편으로 있는 밝은 부분을 약간 다운시켜야 돼요. 프린트 하실 때. 이해되세요? 직사각형으로 지금 오다가 화단이 잘렸잖아요. 그 부분까지 하얀 부분은 그냥 눈이 부시게 하시고 그 왼쪽 편으로는 다운 약간씩 그라데이션을 낮춰가면서 이렇게 후보정을 하셨어야 돼. 그래야 저기 눈에 착! 눈에, 아,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저기 길거리 가다 보면 갑자기 모래사장이나 뭐 바닷물 있는가 이런 게 나오면 눈이 부셔서 뭐 눈을 착 감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같은 느낌. 그 상황을 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세심한 배려 아니면 세심한 세기죠. 그죠? 세기. 세심한 기술, 테크닉. 이런 것은 아마 앞으로 조금 더 가리고 닦으셔야 되겠다. 사진으로서는 충분히 좋지만 그런 것을 닦아야 할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 사진도 꼴목의 느낌이네요. 아, 마지막 사진이 아니군요. 한 장 더 넘겨보겠습니다. 마지막 사진. 예. 아, 이거는 뭡니까? 국화꽃을 키우는 겁니까? 집에 햇살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햇살의 느낌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았다. 콘트라스트가 붙어야 햇살이 표현이 되거든요. 햇살이 맞아 떨어지는 벽 부분만 이 뭡니까? 이거, 갈고리로 따서 그 부분만 콘트라스트를 주고 다른 부분은 콘트라스트 안 주도록 되거든요. 전체도 다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아마 이걸 길거리를 걷다가 골목길을 걷다가 여기서 슈팅을 하게 된 이유가 모르긴 몰라도 국화꽃의 화분들과 저기 있는 벽면에 있는 창과 뭐 쌓여져 있는 것들 그리고 집 그게 마치 자기도 모르게 사람의 얼굴처럼 연상되어져. 저거를 제대로 보면요. 집으로 보이지만 눈을 개슴처럼 뜨고 보면요. 윙크하고 있는 집처럼 보여요. 여러분 보세요. 자, 그렇게 여러분 지금 눈을 개슴처럼 뜨고 보십시오. 저처럼. 개슴처럼 뜨고 보시면 윙크하고 있는 뭐처럼 보여요. 이제 그런 거를 자, 우리는 무의식 중에 보는 거거든요. 의식이 아니고. 그런 것이 뭔가 땡겼기 때문에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다면 자기를 정말 카메라를 들이대게 한 것이 뭐야 하는 걸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명확히 알아야지 그걸 구사해내죠. 구현해내죠. 그죠? 아, 뭔가 내가 마음이 땡겨서 사진을 찍었어. 너한테 마음이 땡긴 게 뭐야? 라고 물었을 때 답할 수 없잖아요. 그럼 뭔가는 보기는 봤는데 못 본 거랑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은 정확히 답할 수 있어요. 네가 땡긴 게 뭐야? 아, 나는 거기서 사람의 얼굴을 봤어. 나는 거기서 신의 발자국을 봤어. 아, 뭐 이런 말 해요. 신의 발자국을 어떻게 보나? 나 신, 야, 신이 그 뭐 몸도 없는데 어떻게 발자국이 있으면 시, 그게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도의 상상력이 없으면 사진하기 쉽지 않아요. 놀기 삼아. 그 정도의 뻥과 상상력을 동원해 가면서 하시는 거잖아요. 재밌자고 한 사진, 죽자고 하지 말자. 우리의 먹이는 한 방울의 빛. 우리의 먹이는 한 방울의 빛. 오늘은 임정은님의 골목에서 만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